보마. 자, 매일치 쏟아지는 혜택. 네, 쏟아지는 혜택이죠. 네, 뭔지 볼까요? 반값, 간병인이 반값으로 저렴하게 됐고요. 2배 체증, 더 싸고 실속형, 간병인 페이백도 되고 간병인 365일까지 보장이 됩니다. 두 번째는 355 바로 보장이죠. 면책 감액기 없이 3대 질병,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가 전액 보상이 된다. 감액 면책기 없이. 세 번째는 간편 특화 상품이에요. 어린이 후유장애 상해부터 3%부터 100%가 후유장애 2억까지. 70세 이상 어르신도 만원 플랜으로 24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5월 8일날 더 좋아진 간병인이에요. 그래서 간병인 사용일당 그전에는 15만원이었죠. 15만원. 5년 이후에 120%, 10년 이후에 150%, 15만원이 일단은 150%, 그리고 20년 이후에는 2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실속형으로 27,000원, 19,000원 내렸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30% 인하가 됐지만 폭망했다, 폭망.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간병인 사용 지원 365일 보장이 되고 간병인 비용 지원도 페이백이 되기 때문에 정말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장, 가격까지 좋은 메리츠 간병인이에요. 그래서 보장은 사용일당 체증형으로 계속 10년 지나면 2배로 더블형으로 보장이 되고 가격은 지원일당 실속형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스스로 페이백까지. 그래서 간편 355 면책 감액기 없이 암, 뇌질환, 심장질환 3대 진단비와 수술비, 치료비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간병인 1인실 오늘 가입하고 바로 보장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가입하고 바로 청구하면 조사가 타이트하게 꾸며서 어떻게 하든 고지 위반이라고 찾아내려고 하겠죠.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고 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스로 돌려받는 간병인 페이백이에요. 최대 1,000만원까지. 그래서 간병인 페이백, 간병인 500 이상, 1,000만원 이상, 1,500 이상, 2,000만원 이상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각각 총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다리 골절로 35일 간병인 사용시에도 500만원, 사용시에도 1,000만원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60세에도 3,000원으로 간병인 100세까지 페이백이 가능해요. 그뿐만 아니죠. 메리츠 사용일당과 페이백 44,000원 정도. 네, A사 같은 경우는 사용일당, 네, 네, 여기서 보시면 이게 끊어지려고 하네요. 갑자기 좀 이상해집니다. 네, 그래서 사용일당도 61,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5일 2번 시 보장. 15일 곱하기 35일하면 525만원. 그래서 100만원 페이백 625만원 줍니다. 그래서 페이백 때는 525만원보다 100만원도 페이백 때는 625만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담보, 체증형 간병인 사용했다. 메리츠가 3회까지. 그래서 타사는 한두 번밖에 체증형을 안 해주지만 5년 뒤 1회, 10년 뒤 2회, 3년 뒤 3번, 이렇게 3번으로 지금 체증형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335와 355죠. 체증형 간병인 사용했다. 그래서 요한병원 10만원 보장이 되는데요. 50세 가입하면 요한병원 5만원인 게 당연히 20년 이후에는 요한병원 10만원. 이건 타사도 똑같이 있어요. 이건 너무 개수작입니다. 개수작. 요한병원 6개월 입원 시에는 매치 체증형으로 1,800만원. 타사는 근데 9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간편한 355. 유병자 면책 감액기 없이 주요 바로 면책 감액기 없이 그것도 표준형이 아닌 유병자 보험에서 주요 담보, 면책 감액기한이 없다는 거죠. 바로 보장, 암진단비, 통합암, 뇌혈관 허혈성, 산력특례까지. 치료비는 암 주요 치료비, 항암 혈정종의 치료비, 암내혈 수술비. 입원일당은 상급종합병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 그 다음에 간병인 사용일당, 암 통합비.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월달도 계속되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반가 간병인도 지금 많이 인하가 되었다. 우리 아이 부모님의 특화상품, 그래서 우리 아이 초간편 후유장애 2억까지 가입이 돼요.
3개월만 고지 후에 승인이 됐고요. 12세 이상 디스크 플랫, 디스크로 240만원 최저 금액으로 받을 수가 있다. 간편한 사모보험이에요. 5월에도 계속 반값, 간병인 사용일당 3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메리츠나 아니면은 KBIP에서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반값 간병인 보장도 크게 해줘요. 그래서 메리츠 같은 경우 지금 15만원, 요한병원은 5만원이죠. 타산은 2만원인데, 그리고 간호간병 7만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그렇게 의심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중간에 입원 수술 이게 왜 불편할까요? 요거 없어도 3, 5, 5로 해도 큰 차이가 없는데. 매치 1인시 60만원, 90세까지 5천만원, 5천원 가입이네요. 90세까지 5천원. 90세까지 5천원인데 1인시 60만원, 종합병원 30만원, 상급종합병원 3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보시면 보험료도 거의 5천원, 6천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간편한 355 1인실 반값 간병인 플랜이에요. 81세부터 90세까지 케어 플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인실 60만원, 상급 종합 30만원, 종합 30만원 이렇게 합의해서 60만원 되느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값 간병인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 간호통합도 일반병원 10만원, 요양병원 2만원, 간호통합도 3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남성은 3만원대, 여성은 또 고깃집도 좋아한다는데, 죄송합니다. 예. 고깃집도 왜, 갑자기 고깃집이 왜 나오죠? 죄송합니다. NG.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 그 다음에 간호통합, 이런 것도 여성분들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모여라 간편한 상해보험이에요. 70세까지 디스크 만원의 플랜, 만원의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로 초간편 승인이죠. 이런 분들도 가능해요. 50견 수술력 있어도, 관절염 투약 중인 사람도, 인공관절 수술력 있는 사람도 디스크 240만원, 진단비 40만원, 수술비 200만원, 그리고 상해 디스크 이렇게 해서 거의 만원, 여성분들이 2만원으로 초간판 진단비와 수술비, 그 다음에 MRI, CT 검사비까지, 그 다음에 관절병 척추질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디스크와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인공관절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추가로 생명보험에 제가급여 하나 가입하세요. 제가급여 가입하고 인공관절이나 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거의 4등급 3등급 나올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거. 자, 우리 어린이 보험이에요. 3개월 치료만 있어도 고지가 되고요. 어린이 간편 상위 플랜이 나왔어요. 후유장애 2억, 알리움 후 3개월만 고지해서 매우 저렴하게. 그래서 1세부터 15세까지 상해 후장에 이어 골절 진단비 50만원, 상해 골절 200만원, 깁스 치료비, 그다음에 중대한 상해 수술비, 상해 중환자실까지 1인시 60만원을 이런 식으로 30-30, 상급 종합병원은 같이 중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60만원, 그리고 수술비 진단비도 신화상, 중증 화상 부식, 그리고 응급실 내원비까지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자, 간편한 355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3대 진단비도 매우 저렴해요. 매직 같은 경우는 69,000원, 그 다음에 현대, DB, 삼성이랑 비교해도 매우 저렴한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지는 매직가 만든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만들어도 보험료가 이렇게 안 저렴하더라고요. 이거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암 진단비 1,000만원, 유사암 예, 20%에 200까지 되는데,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1,000만원까지, 알파, 간편한, 또또암, 간편 또또암 매년 채워주는 리필형 암 주요 치료비 담보 하나로 매년 2천만원 확정시에 최대 1억까지,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술비나 방사선 약물치료 이것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암치료비 감액 가격 비교해요. 매치는 100% 보장이 되는데 타산은 50%밖에 안 된다. 그리고 1천만원 기준일 때 38,500원, 타산은 4만원대 초중반 이렇게 나온 거 알 수 있습니다. 또 올려도 또 받는 암보험이죠. 치료비 종류 상관없이 암치료비가 매년 2천만원씩 지급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항암 약물치료비 진료비 영수증 보시면 진료비 총액 163만 2,071원 이렇게 있죠. 환자 부담금은 4,140원, 내 돈 4,000원 내고 2,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으세요. 병원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직접적으로 암에 대해서 치료를 했냐 그러면 2,000만원 바로 나옵니다. 5년간 암 주요 치료비 2,000만원 보세요. 보험료 15,000원, 2만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이제 메리츠 운전자 보험, 그래서 든든한 상해와 운전자,
그리고 통합 상해 골절 반기부스 43만원 연자 8만원까지 운전자는 자부상 30만원 비용담보는 선지급에서 이 모든 걸 가입이 가능하다. 네. 그뿐만 아니죠. 통합 상해 진단비 상해 재활치료비 통합 골절 이 모든 걸 가입이 되고요. 자동차 부상위로금 선지급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교사처 병원사 선임비 벌금 그다음 중환자식 이것도 단도 2만원대에 묶어가지고 그래서 만원 2만원 플랜이 아니고요. 워낙 만원 2만원짜리가 요즘에 저렴하다 보니까 이게 저렴한 것으로 준비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